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변호사 김경남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문득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법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채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에 이르는지 이것을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을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그 이름 그대 그 자체에서 알수 있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이렇게 납니다. 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뭐 2022년 10월 11일자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가 조금 인정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요,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이외에는 달리 채무를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추후에 기존에 있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효력을 번복하고 추후에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확정이 되면 양 당사자 사이에서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일거의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어느 경우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최근 보험사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 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뭐 보호원 같은 데서는 더 이상 민원을 받아주지가 않고, 야, 소송이 제기가 됐으니까 소송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런 선제적으로 민원 건수를 줄여보는 몰라는 의도를 가지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사 측에서 판단했을 때 굉장히 경미한 교통사고예요. 근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경우죠. 뭐 주로 척추, 이런 뭐 추간판 탈출이나 염좌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소위 나이롱 환자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부당하게 보험금이 뭐 또는 이런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치료비 지급을 막고자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소송에서 적절한 치료 기간 있잖아요. 한 2주에서 3주 그 정도 이후에 지출된 부상 치료비에 관해서는, 야, 너는 원래 그걸 받아갈 수 없는데 받아갔다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곁들여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경미한 사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고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오랜 치료를 아마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합의금 역시도 굉장히 고액의 합의금 지급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들에서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요. 그 절차에서 조정 또는 화해로서 일정 금액의 분쟁을 마무리한다든지, 아니면 합의금을 지급한다 그래도 감액하고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를 해서, 자, 야, 소송 제기했으니까 너 대응해봐, 근데 나랑 합의해 볼래? 라고 해서 합의금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감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응 방법은 경미한 경우하고 중대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우선 경미한 사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 스스로도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선임하려 그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소한 330만 원 정도의 착수금은 지불하셔야 되는데 이 비용을 굳이 지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보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받을 금액이 소액이므로 굳이 역으로 반소 같은 것을 제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판결이 선고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패소시에는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대응으로는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소송 과정에서는 주로 치료비하고 위자료가 쟁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체 감정 없이도 이게 경미한 사고라고 했잖아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신체 감정, 뭐 후유장애 이런 것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 주치의로부터 그냥 소견서,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앞으로 치료받을 뭐 수술받을 내용이 적힌 향후 치료비 소견서 이런 거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딱 보고, 아, 향후 치료가 필요하네. 조금 더 재판 기일을 연기해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일을 잡아줘야겠구나. 또는, 아, 이건 조정 절차로 보내서 충분히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다 이런 걸 고려를 합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에서도 이 사고 규모만 어느 정도 딱 본다 그래도 법원 판사님들이나 조정위원님들이 아, 이 사건에서는 얼마 위자료 적정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다 유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당 조정 절차나 판결 절차에 뭐 저기 소송 절차에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보험사 주장에 혹은 상대방 주장에 불합리한 점을 충분히 주장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의견을 받아줘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치료가 요구가 되고 그 치료비가 굉장히 다투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게 척추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 이전에는 분명히 내가 척추에 뭐 기왕에 질환은 조금 있었어도 이 정도로 아프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확 수액이 탈출하게 되고 요통, 방사통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게 된 거죠. 그런 사건에서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갑자기 그게 끊긴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피해자분들이 분노해하고 불합리해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소송에서 요령은 본인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다가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적어도 추후 뭐월 얼마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한 3년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향후 1년 반 동안 매월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는 보험사 또는 이런 공제사가 부담한다라는 이런 판결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으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또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요. 위자료도 거기서 한꺼번에 해결하고요. 자. 문제는 굉장히 이게 꼭 변호사가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사고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온 경우인데, 이때는 손해배상 소송의 성격을 가진 반소를 여러분들이 꼭 제기를 하셔야 돼요. 반소가 없어도 그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반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 판결문을 받아놔야지 보험사가 지급 안 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사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돈을 주겠죠. 하긴 뭐 보험사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 돈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은 크게 하실 일은 없지만 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반소를 제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반소 소송에서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감정, 보조금 비용에 대한 감정, 내 개호인의 숫자에 대한 감정,
여러분들 향후 치료비가 이게 잘, 뭐, 사시마비 같은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될수 있어요. 통증장애 막 이런 사건들에서요. 개호인도 이게 1인이냐 2인이냐에 따라서 지금 뭐 저기 막 4억씩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스스로 아 내가 이것은 뭐 1인 개호인지 0.5인 개호인지 2인 개호인지 이런 거 판단하기도 애매하고요. 본인 몸에 남은 장애 항목을 하나하나하나 본인이 찝어내서 누락되지 않고 다 노동능력 상실료를 받아내는 거. 그리고 과실 비율에 있어서 아주 높은 비율을 받아. 자, 손해배상액이 3억인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 10%만 차이가 나도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0%가 되면 6천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변호사비 500, 1000만 원, 이런 거 고려, 저기 뭐 아끼실 때가 아니고 그만큼 손해를 확 대폭 높여가지고 많이 배상을 받고 추후에 변호사 비용 상대방한테 달라는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을 통해서 그 비용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득이 되실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배상 소송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일반 교통사고 소송이나 보험 사건의 한20% 정도는 이제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유형들의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